옥순이 어때요? 잘 돼가요? 누구랑? 광순이. 아, 광순이 근데 걸리는 게 있어. 왜? 스케줄 못할 것 같아. 나 그래서 영수님이랑 한 번만 얘기 더 해보려고. 이거 중요해요. 둘이 있을 때 느낌이 너무 달라. 그러니까 내가 달라져. 스킨십 중요하지. 그... 영식님! 아, 영수, 영식이 아니라 영수님! 영수님! 잠깐 대화하려고 왔어요. 와... 야... 야, 불도저다! 네. 어! 누구야? 이름 누구지? 현숙 목소리인 것 같은데? 아닌가? 누구야? 영수님이요. 아, 영자님이구나. 영자님이세요? 누구게요? 가보세요. 나오세요. 아, 옥수님? 네, 지금 바쁘세요? 안 바빠요. 잠깐 얘기를 하고 네. 하면 뭐가 있었나요? 뭐 아니 저는 지금 광수님이랑 있을 때랑 영수님이랑 있을 때랑 대화하는 내용이 완전 달라요. 이렇게 광수님이랑 방금 얘기하고 바로 또 얘기를 하면 확실히 알 것 같아가지고 어떤 현수님 뭐 어떤 마음이세요? 그냥 저는 차이점을 더 명확하게 알고 싶어요. 한 번 더 검산하는 과정. 영자님이랑은 무슨 얘기 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영자님이랑 저랑 서로 아는 게 없었어가지고 뭐 좋아하는지, 뭐 성격은 어떤지, 이상형은 어떤지 뭐 그런 거 뻔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면서 알아가는 시간이었죠. 아, 맞아. 그래서 그 약간 그런 건 있어요. 뭔가 옥수님하고 대화할 때 마음이 확 이렇게 편하게 하는 게 약간 조차 안 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상대적으로 영자님하고 할 때는 뭐 비교적 좀 더 편안하게 얘기를 할 수 있었다면. 그래서 옥수님이랑 이런 게 너무 신기해. 이런 게 너무 신기해. 어떤 거? 아니 뭐 이제 사람에 따라서 누구는 편하다, 누구는 안 편하다 이렇게 하는 게. 옥수님이랑 얘기할 때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편하게 대화 주고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근데 그게 좀 잘 안 된다는 거죠. 영수님이 저희 눈을 안 쳐다보시더라고요. 10분도 얘기 안 했어요. 무슨 얘기 하다가 저한테 옥수님, 옥수님한테는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다가 올라 그래. 막 올라 그래서 어, 알겠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면서 어, 그래서 달래서 올려 보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달래서 보냈다. 총 대화 시간 10분 정도밖에 안 될걸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나 영 그거랑 얘기하고 왔어. 영수님이랑 얘기하고 왔어. 영수? 알지, 옥수님. 뭐? 나와 혼자 고독점시. 몰랐어? 아니, 근데 셋이 같이 먹고 있길래 약간 알긴 알았어. 난 어떡해. 옥수님, 나 조언 좀 해줘. 조언? 서로 지금 잘 안 풀리는데. 내가 지금 누구한테 조언을 못 거는 거지? 누구한테 조언을 해? 아니 내가 그게 아니라 옥수님한테 조언을 구하고 있어. 아니 사람이 내가 좀 데려던 것 같아. 아니 근데 눈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 나는 그 말이었어. 잘못이 없다. 우리 잘못은 아니다. 그 말이었어. 아, 성철이 나만 고동적시 먹었어. 나만 이 12명 중에서 이 12명 중에서 어쩔 거야. 근데 누나 걱정 많이 되더라. 아 근데 계속 영심님 이 12명 중에서 이 12명 중에서 이게 말이 돼. 12명. 그래서 나는 짜장면 같이 먹는 사람이 한테 있었지. 3명
미쳤지? 미안해요. 아니 못 따. 오히려 솔직히 더 좋아졌어. 어? 어? 더 좋아졌다고? 정신이 더 좋아졌어요. 그거 좀 먹었다 그러면 솔직히 약간 주변 반응들은 다 어 그랬어 막 안타깝게 어 막 이러면서 토닥여주는 그런 거잖아요. 보통 그래. 그래야지 또 그게 맞지. 근데 영훈 씨님이 너무 빵 터지시는 거예요. 아, 유쾌하잖아요 그냥 되게. 우와 노래판 벌어지나요? 야 가수가 뭐해? 순자 가수 뭐해? 저요? 판 깔아줄 때, 판 깔아줄 때. 그러면 나 누가 부르면 돼? 저요. 와우. 저는 순자 씨가 이제 기성 노래를 좀 하는 걸 보고 싶어요. 저도 크리스찬이지만 너무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셔서. 노래 진짜 진심이죠. 맞죠? 카메라 무기 뭐야? 아 성철 씨 뭐야? 성철 씨 뭐야? 와 이제 거의 뮤비겠다 뮤비. 재정 선택 안 맞겠다. 멋있다니까. 사람 대부분의 사람이 다시 조정되시죠? 뭐 저요? 갑자기? 다 불렀어요. 안 바뀌는데. 아 설마. 다 했어. 다 했어. 진짜 했어. 뭐 할까? 뭐 할까? 육각수 흥부가 돌아. 오 역시. 예. 어머. 오. 이거 요즘 친구들 잘 모르겠지만 엄청난 노래입니다. 회식에서 노래를 좀 하는 사람이야. 흥부가 이강수? 그 뭐야? 강수? 잘 놀아. 이게 뭔데? 다른 거니까요 또. 흥부하게 맡겨, 흥부하게 맡겨, 흥부하게 맡겨, 흥부하게 맡겨, 흥부하게 맡겨, 흥부하게 맡겨. 영철이 기가 막혀, 영철이 기가 막혀. 대신은 겨울엽 스며드는 바람에 시원한 한 바람 다들 보통 사람들 같은 거 같다. 나 아직 영철님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 아니 뭐 이 노래 하나로 뭐 마이너스가 되고 그러진 않겠죠? 그렇지 않아요. 네. 아, 그 정도 가지고요. 지금 내려줘요. 아 다들 멋있다 진짜. 예. 찢었다 진짜. 왜요? 뭐야? 어, 진짜야? 아니야. 뭐야? 왜? 아니, 진짜, 나 그냥 아니야, 말이야. 그냥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왜 놀려요? 아 이 왜 박차고 일어나 근데? 왜 그러지? 네. 아니? 영철 둥절. 아예 세상과 차단했네 지금. 응, 왜 그러지? 어, 그걸 좀 알고 싶다. 이상하네. 괜찮아요 컨디션? 자려고 왔어요? 네. 아파서? 응, 맞아요. 왜, 뭐, 왜 왔어요? 어, 그냥. 좀 안 맞죠? 노래 계속 해가지고 좀 갑자기 급 피곤해졌어. 근데 부산 남자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런 건 아니지.
나랑 조금 안 맞는 것 같기도 해. 근데 뭐 지금 아직 안 하는 상태니까. 아니 갑자기 영철이 기가 막혀 하나 했다고? 약간 전 처음에 분위기 띄우고 사라지는 스타일이에요. 평소에 모임 이런 것도 전혀 없고 되게 집에만 있는 스타일인데 저렇게 뭐라 해야 되지? 술자리에 이렇게 있고 하니까 저랑 정수님이랑 엄청 집순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충격 먹은 것 같아요. 아니 나랑 진짜 다르다. 근데 다른 면은 사실 끌리는 건데 약간 그래도 이거는 내가 나중에 이게 감당이 가능할까? 근데 영철님도 보이는 거 약간 늦게 나이 생각했는데 원래 그냥 나가면 가능갑다 할 텐데 왜 이러길래 물어보길래. 근데 뭐 왜 해도 재밌게 노니까. 근데 이렇게 나가면 물어보던가. 왜 맞아. 아프냐? 나 아픈지도 몰라요. 왜 나한테 또 안 왔냐? 뭐 언제까지 나만 다가가야 돼? 그리고 사람들이랑 있을 때 더 행복해 보여. 야 이거 어렵다. 아니야 근데 이건 어려운 건 아니고 물어는 봤어야 돼. 끊고 그 자리에서 와가지고 순자 씨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고 저건 했어야 돼. 얘기는 했어야 돼. 저게 메인이야 저거 봐. 그리고 사람들이랑 있을 때 더 행복해 보여. 나랑 있을 때가 아니라 저렇게 사람들이랑 있을 때 더 행복해 보인다잖아. 내가 좋아하는 남자. 아 그럼 속상해. 맞아 아니야, 속상하지.